낮게 깔린 아침 햇살이 텐트 측면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버티지 못한 저는 텐트를 걷어야만 했습니다. 텐트가 다 마를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 외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켜주던 길냥이들은 혓바닥 하나만으로 샤워를 하고 있었고 어느새 몰려든 사람들은 낚시 산매경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고야에서 출발했고 일본에서 가장 크다는 비와 호수에 도착합니다. 캠핑장 북쪽으로 위치한 한적한 산책로를 둘러본 후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레인보우 브릿지를 지나 교토로 향했습니다. 마치 산림욕장 같았던 산책로는 나무 그늘이 일품이었고 로드 자전거 라이더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호수가 나타나며 시야가 뻥 뚫렸고 낚시꾼들은 월척을 낚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그만 부두가에 도착했고 호수 반대편으로 낮게 깔린 구름이 장관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호수물에 뛰어들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를 벗어나니 더 이상 나무 그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무더위가 저를 당황케 하네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중간중간 공원들이 많았고 공원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빼곡했었죠. 출렁이는 호수를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다이빙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저는 왜 즐길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모든 옆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건 결국 감옥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네가 원하는 꿈이나 뭔가 있다면 그건 너만 알아. 그것 위해 실패할까 봐 성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느껴봐라. 호숫가 어딜 보더라도 낚시꾼들이 보였습니다. 대체 뭐가 잡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걸까요? 어딜 가나 풀벌레 소리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조금 더 달리다 보니 거대한 리조트가 나왔습니다. 리조트를 지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슈퍼도 나오더군요. 4,000원짜리 싸구려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전거에게는 한 입도 주지 않았어요.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폭주족들이 제 옆을 씽하니 지나치고 있었죠. 레인보우 브릿지는 다리 중앙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다리 절반까지는 어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신나는 다운힐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마침내 교토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유서 깊은 도시에 도착한 것이죠. 레인보우 브릿지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교토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햇님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이글이글이글이글 저는 그늘을 찾아 대피를 해야 했어요. 마침 적당한 곳이 나타났고 신발과 양말을 집어던진 채 시원한 그늘 아래서 달짝지근한 간식을 먹고 한숨 때렸다는 이야기. 모험한 별이 모험한 별이 교토로 향하는 길 저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고 마을 중앙을 트램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경사는 점점 높아졌고 물통에 물은 하나도 남지 않았죠.
Finally, 교토에 도착했어요. 겁나 멋진 건물들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토의 클라스. 서울 촌놈에게는 모든 게 다 신기해 보였어요.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교토. 상점마다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조금 달리다 보니 다리가 나왔고 다리 아래로 감호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오래돼 보였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골목골목 사람 사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렴한 온천탕도 있었고 새빨간 신사도 보이더군요.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저것, 요것이 바로 교토타워? 그리 높진 않았는데 은은한 조명이 뭔가 그냥 좋아 보였어요. 사람들도 겁나 많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셀카도 찍었죠. 찰콱! 교토타워 맞은편에는 겁나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교토역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토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얼른 관광지도를 하나 챙겨 근처 마트에 가서 무려 500엔이나 디스카운트를 받아 저녁밥을 샀습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감호강 옆에 텐트를 쳤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여기서 자면 아니대문이다 라고 하길래 방을 빼줬다는 이야기. 잠에서 깨어나니 어느 공원이었습니다. 간밤에 텐트를 치다 모기들에게 엄청나게 뜯겼습니다. 텐트를 거두려는데 또다시 모기들이 어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랴부랴 텐트를 걷고 교토역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500엔 할인 쿠폰으로 도시락을 샀습니다. 소고기가 올라간 도시락이었어요. 아무래도 교토에서 노숙은 무리였습니다. 근처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을 예약했고 시원한 호텔방에서 얼음물을 마시고 오래간만에 뒹굴뒹굴하였습니다. 침대는 폭신폭신 편안하니 잠이 솔솔 왔고 욕실에선 따뜻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흐드러지게 낮잠을 자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웬 라멘집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줄을 섰고 정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라멘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고 라면이 나왔습니다. 엄청 푸짐했어요. 겁나 맛있었죠. 개눈 감추듯 흡입해버렸습니다. 다시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 놀고 싶어지더군요. 교토타워로 갔습니다. 피 같은 돈을 내고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그닥 높은 타워도 아니었는데 경치 하나 끝내주더군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였어요. 조금 놀다 보니 해가 저물었고 야경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노래를 부르며 교토타워를 내려왔죠. 다음 날은 비가 와서 하루 종일 호텔 안에 콕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길을 나섭니다. 시내 대부분에서 자전거를 주차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골목골목 자전거 주차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자전거를 주차하고 길을 가려는데 할머니께서 강아지랑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두고 온 멍멍이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성 하나가 보였습니다. 성이 아니라 절이었군요.
건물에는 일본식 지붕이 두툼하게 올려져 있었는데요. 마당에 떨어진 은행 냄새가 구렸습니다. 수도가에서 손을 닦고 절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절은 여기저기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조그만한 건물엔 전시회도 하고 있었고 지하에는 콘서트홀도 있더군요. 이게 절인가? 의아한 마음을 품으며 나왔습니다. 근데 길 건너편에 또 다른 절이 있었어요. 생긴 것도 똑같았고 이름 또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절이었습니다. 아까 그 절에는 이런 큰 나무는 없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헷갈렸지만 다시 한번 손을 닦고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닌자들의 침입을 막고자 이런 삐걱거리는 마루를 만들었대요. 절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 대체 이 많은 금덩어리를 어디서 갖고 온 거지? 그렇게 절을 나와 골목길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죠. 가는 곳마다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걷는 재미에 사진 찍는 재미에 한참을 돌아다녔죠. 왼쪽에 보이는 게 니조성인데요. 관광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주차비가 너무나 비쌌다는 것이죠. 쭉이 한적한 데다 자전거를 대고 다시 돌아왔더니 아뿔싸 그새 오늘의 영업이 끝나버렸습니다. 세상 망한 저는 정처 없이 페달을 밟는데 멋진 저택이 나타났고 정원에는 멋진 나무가 있었죠. 조금 더 가다 보니 고퀄한 곳이 나타났는데 여기가 일황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까보다 더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멋진 나무들을 많이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엔 등나무 아래서 캠핑을 했는데 사나운 모기떼의 공습을 받았어요. 교토의 모기들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군요. 이것은 포도입니다. 아침에 텐트를 걷는데 웬 할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새파란 가을 하늘이 인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일단 아침밥을 먹기 위해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지요. 맛있는 먹거리를 잔뜩 사서는 근처 공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돈가스 덮밥, 포도, 밤. 요 녀석은 근처 공원에서 주순 녀석인데요. 아주 맛있었어요. 밥을 먹다 보니 어디서 닭둘기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성난 저는 닭둘기들을 마구 쫓아버렸습니다. 맛나게 아침밥을 먹은 저는 이치조 지역 철길을 지나 계속해서 자전거를 달렸죠. 목적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하하하. 갑자기 생뚱맞은 언덕이 나왔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페달을 밟았죠. 그리고 근사한 신사? 정원? 공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나무 숲이 아름다운 곳에 왔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곳이었죠. 교토의 시골길을 있는 대로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골목길 어디나 졸졸졸 물길이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하늘하늘 가다 보니 근사한 절이 나왔군요. 헛! 이 녀석은 오키나와에서 봤던 시사? 고풍스러운 절도 절이었지만 정원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경내를 가득 메운 이 초록색 풀, 상큼한 연두색이 너무나 마음에 들더군요. 그날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마을 구석구석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민가를 개조해 만든 식당도 보이더군요.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왠지 모르게 맛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 그렇게 물길을 따라 계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다 어떤 신사에 도착했는데 초록색 자연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작은 이끼 한 송이 한 송이가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제 자전거는 자연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런 게 바로 자전거 여행의 매력이겠죠? 다시 한번 감호강이 나타났습니다. 강변에는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강변을 따라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켠에서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더군요. 저도 하나 타고 싶었습니다. 강변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잠시 쉬어갔으면 좋았을 걸 뭐가 그리 바쁜지 또다시 페달을 밟았죠. 다시 한번 고쿄에 왔는데 오늘은 영업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른 방향을 바꿔 슈리성 쪽으로 향하는데 신기한 차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타는 차 같았는데 안에는 인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슈리성에 도착했어요. 따단! 다행히도 오늘은 입성할 수 있었죠. 성답게 건물이 크고 웅장했어요. 여기저기 황금 장식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번쩍번쩍 사람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실내에는 금박으로 칠해진 병풍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사한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연못에서는 잉어들이 논일고 있었죠. 다시 한번 감호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하루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산조에서도 기온시조역까지는 일본의 옛 거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감호강변에는 뭔가 축제가 준비 중이었고요.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사방을 두리번 거리며 가다 보니 아케이드가 나오더군요. 조금 더 가다 보니 일본의 전통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조그만한 개울을 따라 관광객들이 즐비했습니다. 왜가리 한 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었고 또 다른 왜가리는 지붕 위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관광객들은 왜가리를 보며 굉장히 즐거워했답니다. 인력거를 타는 사람, 기도를 드리는 사람, 지붕 위에 왜가리까지 그 모든 이들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을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실개천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죠.
언제까지고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이 교토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이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교토 북쪽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러 나섭니다. 한 시간쯤 달려 금각사 입구에 도착했어요. 400엔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생겼죠. 이것이 바로 금각사입니다. 금박으로 칠해진 사찰을 보고 관광객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죠. 가까이서 보니 번쩍번쩍 눈이 부시더군요. 연못의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고 잘 꾸며진 정원에는 멋들어진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기념품 샵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고 전통 찻집 또한 다도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로 만원이었죠. 잘 만들어진 관광지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상큼한 풀향기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류안지로 향하는 길, 특이하게 생긴 지형이 눈길을 끄는군요. 입구에 들어서자 단체 견학을 나온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500엔의 입장료를 내고 근사한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느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근사한 연못이 보였고 구석에는 작은 목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록빛 이끼들이 융단처럼 덮여 있었고 거대한 연못은 하늘을 품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경내에 들어서면 이런저런 볼거리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곳의 하이라이트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죠. 이곳이 바로 류안지의 자랑 석정입니다. 돌과 바위로만 이루어진 정원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모든 바위를 볼 수 없게 설계되었다고 하고요. 뒤쪽의 담벼락은 유채 기름을 섞은 반죽으로 칠해져 있는데 기름이 산화되며 특이한 문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옆으로 비슷한 크기의 정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석정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장면이죠.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시간과 자금이 넉넉하지 못했던 저는 이곳에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험왕 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하나라도 더 담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눈으로만 담으려다 보니 정작 가슴 속엔 하나도 담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노력한 만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저물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나 먼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자전거가 고마웠고 외딴 시골이었지만 잘 정비된 도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나무 열매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관광지들도 하나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작은 간이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로맨틱 트레인이라는 관광열차가 지나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일 영업은 모두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있다면 이 열차를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간이역 맞은편으로는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명한 관광지였겠죠? 교토역까지 되돌아오는데 거의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도시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교토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교토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쿄에 들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인데요. 기나긴 담벼락을 보고 있자면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엔 영업시간이 끝났고
두 번째는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일 오전이니 문제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토 오피스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관 시간도 하루에 몇 차례뿐이 없었습니다. 혹시 교토에서 고쿄를 보실 생각이라면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신청서를 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목적지 나라를 향해 페달을 밟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재를 몇 년째 질질 끌고 있군요. 이제 남은 분량은 최대한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에서 세 편 정도로 연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